오늘은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이브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이 지났어요. 한 몇백 년 지났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몇 살을 살았어요? 900 몇십 살을 산대. 한 500년이 지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재물을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재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아들이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가인이 열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사, 재물을 드리는 제사,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세상의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인간이 신에게,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신들에게, 조상신, 우상신, 이런 각종 잡신들에게 우리 인간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제사 드려 안 드려요? 하나님께 뭐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댕기면 제사는 끝났어.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인간이, 자, 그래서, 자, 이 세상의 제사는 인간이 신들에게, 신에게 무엇을 바쳐요? 자기 거를 바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거를 바치되, 내 거 중에 어떤 걸 바쳐야 돼? 제일 좋은 거. 이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라는 것은, 이거 어떤 성질의 제사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는 사실 이 땅의 제사는 하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제사와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인간이 지금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건 어떤 제사냐 하면, 사실 재물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는. 네, 재물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재물이에요. 이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네? 아시겠죠? 자, 이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는 인간이 재물을 드리면서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와이로 매기는 거예요. 이거 드리니까 잘 봐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뇌물을 바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신들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하나님 빼놓고 처음 철저히 다 뭐 먹는 신들이에요? 뇌물 먹는 신들. 그 뇌물을 요구하고 안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해요? 혼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신들은 다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조건적인 분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들은 인간들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갖다 바치기를 원해.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신은,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에게 뭐를 갖다 바치게 하는 신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 신들과 이 성경의 하나님을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이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제물로 삼아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제물로서 바쳐줘서 죽어주는 겁니다. 와, 이거는, 제사의 개념이 완전히 거꾸로예요. 자,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다시 그 확인합시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인자. 사람의 자식으로 온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뭐예요? 아니다. 도리어 어쩌려고?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사람들의 대속물, 대속물이란 것, 대신 갚아주는. 내 목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준다는 말은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제물은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내라고 하는 제사는 결국 누가 누구를 위하여 지내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요. 세상에. 이거를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성경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이 세상 풍속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가 지금 많은 교인들은 자꾸 인간이 하나님께 자꾸 바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는 다신교야. 신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무슨 신, 뭐 질투의 신, 사랑의 신, 전쟁의 신, 뭐 어쩌고 뭐 부의 신, 뭐 많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신마다 어떻게 해줘야 돼? 집을 지어줘야 돼. 집 안 지어주면 그 신이 열받으면 어떻게 돼? 저주가 온다니까. 다 이제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신의 노예라는 개념이야.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노예는 주인을 섬겨줘.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누가 누구를 섬겨요? 자기가 우리를 주인으로 섬겨.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하고 세상의 조건적 신하고 이 무조건 신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거를 모르고 교회 댕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슬픈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재물도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은 동물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아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적인 신들은, 이 세상의 신들은, 자꾸 갖다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많이 갖다 바치면 많이 복 주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도시 곳곳에 무슨 신전을 짓고, 그래서 이건 무슨 신이 여기 있고, 무슨 신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을 내가지고 갖다 바쳐야 돼. 그래서 신들이 살 집을 누가 지어줘야 돼? 인간이 지어줘야 돼.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의 신은 어디 살아요? 여기 살아.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고하고 돈 내가지고, 내가 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 나 그런데 살기 싫다. 나는 너희들 속에 살면서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너희들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해주고 싶다? 암세포도 죽여주고, 너희들 세포들 유전자 다 내가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너희들이 건강하고, 밥 먹어도 소화 잘 되게 하고. 우리가 성전이야.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세상은 자꾸 그 조건적 신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크게 지어드려야 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 딱, 그런데 그거 본척 만척 그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성경을 어느 정도로 얼마나 진지하게 믿는지 참 의문이에요. 자, 바울이 이제 아테네 가서 내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 보다가, 신들이죠. 아테네 사람들이 위하는 신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 하도 신의 종류가 많으니까 혹시 있기는 있는데 빼먹었을까 겁이 나가지고 신전을 조그맣게 짓고 제단도 만들고 해서 누구 신은 누구에게 신은 신인데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는 신 그런 신전도 지어놨다 이 말이야. 웃겨. 왜? 있기는 있는데 안 지어주면 그 신이 뿔나면 어떡해? 좋지 않아. 그래서 겁이 나서 신전을 지어준 거야. 알지 못하게 하는,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런 단도, 재단이죠. 재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아테네 사람들이 뭐 이런 뭐 전쟁의 신, 사랑의 신, 뭐 질투의 신 어쩌고 저쩌고 온갖 신들이 다 잡다하게 있는데 잡신이죠 그야말로 있는데 무슨 신을 몰라. 사도 바울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 신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을 너희들한테 소개해 주겠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신께 모든 것을 만드신 신이다. 모든 것이다. 뭐로? 원자로. 그렇죠. 어쩌냐, 원자 나왔죠. 그렇죠. 신께서는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너희들이 만든 성전처럼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딱 있는데 왜 자꾸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런 거는 교회당이라고 그래. 교회 건물 이래야지. 맞지. 성전이라고 그러면 안 돼. 성전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뭔데, 그러면. 또,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뭐요?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잡신은 다 사람의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섬겨드려야 돼. 집도 지어드려야 되고, 예. 그쵸.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자, 오히려 뭐 하는 신이다? 오히려 자기가 만든 인간을 섬기는 분이다. 얼마나 멋있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고 또 이분은,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아, 참 멋있는 말이야. 만민,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을 포함해서 너희가 그분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안 믿어도, 그분을 따르지 않아도 너희들에게 뭐를 주시고 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어떻게 친히, 뭐 하는 자? 주시는 자라, 받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받기를 좋아하니까 자꾸 갖다 드려야 된다고 그래.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운영이 될까요? 이렇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망하거나, 안 그러면 교회가 진짜로 잘 될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 교인들이 자기들이 배우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세상에, 섬김을 안 받는데,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뭐요? 섬겨. 뉴 스타트 하나님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를 어떻게 해? 저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겼다. 그럼 나는 몰라, 암세포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T세포를 보내고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켜주고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시켜가지고 암세포 죽이 그래서 암을 치유해주고 하나님이 섬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워서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쳐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드려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아니, 이게 헷갈려, 안 헷갈려? 예, 네, 막 혼돈이 오고. 특히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갖다 바치셔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르친 교회 지도자들은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록된 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가르치면 결국 어떻게 된다?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면 열받죠. 그 당시의 형편이나 지금 형편이나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런 마음을 품어라. 그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 안 해요? 명령을 안 합니다. 조건적 하나님들이 명령을 하고 자꾸 시켜 먹으려고 그러고 인간에게 무슨 질을 해요? 갑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섬기려고 한다면서, 섬기려는 분이 뭐를 우리에게 갑질을 하겠습니까? 섬기다가 이제 섬길 거 없으면 어떻게 할까?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이런 하나님이라고. 근데 다들 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셔야 합니다. 이러면 이러면 여러분 기뻐 안 기뻐? 안 기쁘죠. 어깨만 무거워지고 골치가 딱 아프죠. 그렇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건 어떤 마음이냐? 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무엇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 그러니까 섬기려면 뭐가 돼야 돼? 종이 섬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 여러분의 면역력이 약하면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우리는 뭐 하고 있는 동안에? 잠자고 있는 동안. 주인님은 잠자고 있을 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사람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이상구 박사는 개미를 사랑합니다. 개미를 섬기고 싶다. 그러면
이 상구가 진짜 개미를 섬기고 싶으면 뭐가 돼야 돼? 네. 사람이 돼서 개미 근처 가서 만지기만 해도 개미 놀래가지고 뭐예요? 다 도망가 버려. 안 돼.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어. 개미들, 야, 이게 누구야? 우린 죽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상구가 개미를 진짜 사랑하면 나도 어떻게 개미가 돼서 개미들 속에 섞여서 하나님 개미를 사랑하는 그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다 이 말이야. 네. 그렇죠. 자기를 개미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돼. 자, 제사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하고 우리 인간이 말하는 제사는 완전히 뭐예요? 천지 차이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 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산물을 왕창 갖다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 양으로 드린 제물은 받아들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을까? 자,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같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그렇죠? 자기들 생각에는 다 같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짜로 자기에게 드린 제물이면 받아 안 받아요? 받지. 왜 진짜로 자기에게.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때 이 가인은 자기에게 제물을 바치는 게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지. 무엇으로 구별해요? 하나님이 아, 아벨은 정말 나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런데 가인 얘는 뭐예요? 자기에게 제물 바치는 게 아니야. 가인 자기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고 생각하고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아니야. 무슨 말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바치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어. 자기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왜 늪적 받아?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고 바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다 대답하실 수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거. 네? 맨날 제 입에서 나오는 말. 네? 그렇지.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조건적으로 드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없지.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죠. 왜? 내가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고, 안 갖다 바치면 벌 준다. 그게 조건적으로 드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믿되,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재물을 하나는 사실상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 뭐를 받는 거요? 마음을 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 그 마음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벨은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죄인이 돼 있어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야. 라는 마음으로 양을 드렸다. 그 양은 누구의 상징이었어? 예수님의 상징이었어.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 한 마리 달랑 냈고, 가인은 뭐예요? 추럭으로 실어 날랐다니까. 뭐 쌀, 과일 막 이런 걸 추럭으로. 상대가 돼야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그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조건적으로 그래서 많이 자기처럼 많이 바치면 뭐예요? 더 많이 복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가인은 사실상 누구에게 자기의 재물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에게 바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인이 바치는 재물은 사단에게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받을 수 없어. 그리고 가인은 또 무슨 마음이 있게? 사실 뭐 한 추럭이라도 충분한데 세 추럭을 바쳤어. 왜? 그래서 교인들 다 나눠주고 그럼 가인이 어떻게 돼? 가인이 그 교회에서 뭐요? 잡아. 그래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가인이 계속 수석장로를 할 수 있어.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 때문에 교대행사 많다고. 그래서 그 돈 많은 장로님들끼리 뭐예요? 누가 이 교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냐? 그 점으로 교회된기는 가인들이 많아요, 교회. 그런 장로님들이 갖다 바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 상태로 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재물은 양인데, 가인은 양 바쳤으니까 하나님 받아들였고, 농산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양을 바쳐야 되는데, 가인도 양 바쳤으면 하나님이 받는다. 가인은, 가인이 양을 바쳤어도 하나님 받을 수 있게 없게? 없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문제지. 재물이 뭔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각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맺어졌냐? 아니면 조건적, 곧 율법적으로 맺어졌냐. 그것의 차이다, 이 말이. 근데, 가인은 이제 열받았어요. 심히 분해. 자, 가인이 분한 것은 왜 분했을까? 양 한 마리는 10만이면 돼. 근데 자기가 추럭 세 대분을 바쳤는데, 이거는 뭐예요?
천만 원어치를 바친 거예요. 10만 원하고 천만 원 상대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가인이 열 나, 안 나?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내가, 아니, 가인은 끝까지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조건적으로. 내가 더 많이 바쳤으니까. 내가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가인에게 이르시되, 예. 네가 분해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안색이 변하면 뭐 때문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왜 그러겠느냐? 이 말이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벨은 아벨은 10만 원짜리 양 한 마리 바쳐놓고 어떻게 행복해?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 기쁨이 있어. 그런데 아벨을 이렇게 형 가인이 쳐다보니까 저 자식은 10만 원짜리 하나 바쳐놓고 저렇게 기쁜데 자기는 뭐예요? 천만 원어치 받았으니까, 10만 원보다 100배가 더 많잖아. 그럼 자기는 100배가 더 넘게 기뻐야 되는데, 자기는 별로 기쁨이 없어. 왜 하나님은 아벨에게는 기쁨을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더, 100배로 더 비싼, 비싼 그 재물을 바쳤는데, 나는 왜 안 기쁘지? 자, 아벨은 왜 기쁘겠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자기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요? 아무 조건 없이. 가인은 왜 안 기뻐요?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기쁠 수 있어 없어요? 혹시 맨날 겁나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해드리면 어떡해? 하나님 열받아서 자기를 또 벌 줄까봐. 기쁠 거 없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기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기쁘다, 감사하다까지도 뭐예요? 쇼입니다, 쇼. 그냥 겉으로 하는 거예요. 안 기쁘면, 감사 안 하면. 그래서 뭐가 감사한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감사.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참, 그래서 참, 저는,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 보고. 네가 선을 행하면, 왜 기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기쁘지 않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뭐 선을 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선을 행하는 거야. 네. 왜 하나님은 너무 좋아. 그런데 조건적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이 정도로 해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만족하실까? 라고 하면서 그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뭐요? 모욕이지. 하나님이 이 자식이 이것밖에 안 갖다 주나?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모욕 아니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행동이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대하는 행동의 그것이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악이냐? 결국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치명적이에요. 나. 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항상 무섭고 항상 불안하고 내가 천국 과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천국에 나는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또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더 많이 갖다 바쳐야 돼. 내가 다른 교인들보다 이만큼 더 바쳤으니까 나는 안 보내주겠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와이로쟁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는 너무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악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인아, 너도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나를 조건적으로 대하면서 너도 유전자 꺼지고 나도 슬프다. 나를 좀 동생 아벨처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는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은 율법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선을 향한 어찌 낯을 들지 못,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즉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대하지 않으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사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네 동생 아벨이 나를 아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는데 너도 동생처럼 아벨처럼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 죄가 사단이 문에 엎드리느니라.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대문이 있잖아요. 집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이제 대문이 있는데 대문 거기에 그래서 집주인 가인이 가인의 집은 크겠죠. 가인이 외출했다가 들락날락하려면 항상 뭐를 통과해야 돼? 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때 사단이 항상 문에서 숨어서 기다리면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죠. 행치 아니하면 죄가라는 사단이 말입니다.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사단이 왜 조건적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보는 자체가 죄니까 그 사단이 네 문에 엎드려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이 문제를 너를 열받게 했고 너를 오해시켜서 결국은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잘못 믿으니까 내가 벌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네가
사단이 속이는 대로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조건적으로 지금 잘 못 믿고 있는데 이렇게 결국 가다가는 사단이 너를 어떻게 죽일 것이다 이 말이야.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인간을 결국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죽여버리. 그래서 사단의 손은 내게 있다. 너를 결국은 구원을 못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란 말은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조건적 오해를 어떻게 잘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뭘까? 너는 네 동생 아벨이 믿는 대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 하나님으로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그런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혹시 너도 뉴스타트에 한번 다녀와야 될지도 모르겠다. 안 그러면 뭐요? 사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심해라. 내가 그렇게 네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나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나도 슬프고 너에게도 결국은 해로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호소하시면서 가인의 장래를 어떻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은 가인이 동생 아벨처럼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뭐, 많이 갖다 바치고 안 바치고 그런 걸 따진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 새로운 아벨이 믿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인은 다시 생명을 얻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 알겠죠? 자.